에베레스 키와미 혼마 골프. 김종덕 프로의 제2강 골프의 꿈 장타의 이겨.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시니어지만 뭐 280에서 285도 나가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승할 때 뭐 323야드 가서 롱디스 먹은 적도 있지만 그때 어쩌다 한번 잘 맞은 거고, 평균은 한 280은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도 지금 장타를 칠 수 있는 비결은 몸을 항상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호텔 안에서도 그렇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피트니스 가서 가상과 트레이너랑 훈련을 많이 해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몸을 항상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육 자체를 기르고 또 너무 큰 근육만 기르다 보면은 볼을 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는 칠 수만 있지만 볼 컨트롤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됐든 아이언이 됐든 멀리 정확히 똑바로만 갔으면 골프의 최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큰 근육도 훈련을 해주고 작은 근육도 많이 살려주고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몸이 하체가 됐든 허리가 됐든 어깨가 됐든 그게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셋업을 했을 때 하체 근육이 약하고 하체 힘이 약하면 이 경사진대에서, 이거 지금 뭐 티그라든가 평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경사진대 갔을 때는 하체가 이 셋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볼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장타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하체당 허리 어깨 그 밸런스를 맞춰서 훈련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담배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연습도 하고 몸을 유연성 있게 흔들어주는 연습도 많이 하고 밴드를 가져다니면서 호텔 방 안에서도 하고, 그 사실 뭐 저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수생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시합 나가면 기분이 마음적으로는 300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자신 있게 치죠. 근데 힘을 줘서 때리게 되면 사실 공이 더 멀리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분들의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어드레스 들어간 상태에서 이 긴장을 풀어야 돼요. 특히 긴장을 푼다는 얘기는요, 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외그를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되면요 헤드 무게를 많이 느껴요. 그립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잡아준 상태, 그립을 꼭 잡아주는 게 좋아.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느슨하게 잡아놓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꼭 잡은 상태에서 헤드 무게를 움직이게 되면 채 움직이는 움직임의 그 느낌이 손에 오죠. 그 다음에 볼을 칠 때는 그립을 편안하게 잡는 게 좋죠. 그렇게 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장타가 나오죠. 마음만 급해가지고 딱 어드레스가 온 근육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장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타를 치기 전에는 평상시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드레스 셋업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긴장을 풀고요, 손목에 힘을 좀 풀어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어깨가 됐든 허리가 됐든 긴장이 풀리니까 더 장타를 칠 수가 있죠. 여성들의 장타 고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특히 뭐 물론 뭐 저도 시간 있을 때 집에서 TV를 보고 하지만 레슨하는 것 쭉 보고 나서 이렇게 저도 좀 느끼는 점도 있고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너무 볼을 임팩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무용하듯이 스윙에 대해서 너무 이쁘게 스윙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윙만. 근데 실질적으로 스윙을 너무 이쁘게 한다는 거, 물론 스윙도 좋고 임팩트 좋고 하면 장타를 칠 수 있죠. 특히 근데 여자분들은 너무 스윙에 대해서 너무 이쁘게 하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놓쳐야 되는 거는 임팩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멀리 치기 위해서는요, 딱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볼을 볼 때 다 상력하고 다 잊어먹고 이 임팩트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돼. 임팩트.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임팩트를 정확히 치는 연습을 하면은 여자분들이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는데, 뭐 볼 치는 걸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스윙만 이렇게 이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용하듯이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안 나오니까 멀리 안 가는 거죠. 스윙을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프로들이 보면 소리가 왼쪽에서 나야 돼요. 소리가 미리 소리가 나게 되면 손목 호킹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볼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볼이 맞은 다음에 소리가 왼쪽에서 나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서 임팩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를 두 길게 원 투 원 투 왼쪽에서, 소리가 왼쪽에서 나는 거죠. 왼쪽에서. 장타를 꿈꾼다면 바디 투를 기억하라.
특히 바디턴 해야 될 때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몸 자체가 우양호 자양자죠. 그러니까 몸으로 갔다가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주는데 이 상태에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깨 턴이 볼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볼까지. 왼쪽 어깨가. 반대로 다운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볼을 충분하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하는 거는 바디턴이 아니죠. 이건 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 자체가 충분하게 턴 돼가지고 반대로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똑같이 돼주니까 허리축도 그대로 살아있고 연습볼을 많이 치게 돼도 허리도 안 아프고 중심이 맞으니까 허리 근육도 좋아지고 그게 좀 사실 연습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항상 주장하니까. 바디턴 이렇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항상 자기 몸에 맞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한 10kg짜리를 하는데 특히 뭐 여자분들 한 3kg, 4kg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은 한 5kg 정도 가지고 움직였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kg로 움직이는데 가장 이걸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양쪽 겨드랑이를 딱 몸에 조인 상태에서 이것도 아까 스윙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무거운 걸로 하게 되면 스윙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골프 근육이 겨울에 춥더라도요, 거실이나 뭐 사무실에서나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죠. 이 근력 운동만 많이 해줘도요, 골프를 연습하는 효과가 나오고 또 이걸 훈련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잡으면요, 드라이버도 가볍고 훨씬 더 장타를 칠 수 있는 근육이 살아있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걸 한 오래전서부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김종덕의 장타 비결은 세 가지. 근력을 강화돼 긴장은 풀고 임팩트에 집중합니다. 팔이 아닌 몸통 위주로 스윙하는 바디턴. 꾸준한 훈련으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